벌써 시작한 건가? 안녕하세요. 스타피스 컴퍼니의 협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방송 진행을 맡은 은하열차팀 마치세븐씨입니다. 제가 방송은 처음이라 스트리머를 보고 대화 스킬 좀 공부해왔어요. 뭔가 이상해도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뭘 말해야 했더라. 맞다! 여러분의 좋아요랑 구독, 공유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예! 새로운 개척 여정이에요. 재미난 사람들과 일들을 만날 생각에 제 카메라가 벌써 들썩이는 거려. 전에 봤던 선주의 전설적인 인물 경류씨 엄청 관심이 가더라고요. 경류씨는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지만 항상 차갑고 어려운 사람이라던데, 오늘 피디님께서 이분을 소개해달라고 하시니 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셔서 소개를 부탁드리려고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능력 좋고 스토리성도 있는 분이죠. 은하열차의 항법사 히메코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마치 세븐스, 속으로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히메코 언니! 언제 온 거야? 네가 아름답고 우아하고 능력 좋고 스토리성도 있다며 칭찬했을 때? 히메코 언니가 최고지! 그럼 다음 소개도 잘 부탁해. 그래, 바로 본론에 들어가 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열차의 항법사 히메코입니다. 지금부터 선주의 전설적인 인물 경류 씨를 소개해드릴게요. 경류 씨의 다음 행보가 선주의 중요 포인트인가 보네. 히메코 언니, 나중에 경류 씨의 행동을 추적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면 조회수가 엄청나지 않을까? 마치 세븐스,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굴면 안 돼. 스타피스 컴퍼니의 프로그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런가? 내가 보는 스트리머는 이슈를 우선시하던데. 아무튼 히메코 언니, 나 오늘 어땠어? 이 프로그램을 위해 오랫동안 다른 스트리머 보면서 엄청 공부했다고. 그 스트리머가 누군데? 짜잔! 개네빈이라는 스트리머인데 엄청나게 재미있지롱. 개네빈,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있지, 개네빈도 선주에 있어. 그럼 내가 한번 소개해줄게. 어때 히메코 언니? 이제 개네빈이 누군지 알겠지? 마치 세븐스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네. 흥미로워? 내가 라이브 방송 링크 공유해줄게. 가끔 팬한테 선물도 주곤 해. 패밀리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무색 무맛의 칼로리는 두 배인 2년 얼음 샘물. 한 모금만 마셔도 캬! 끼니를 대신해줘요. 전에 개네빈이 방송할 때 5리터짜리 2년 얼음 샘물을 샀는데 엄청 싸더라니까. 개네빈이 방송에서 파는 건 의심할 필요 없이 다 좋은 물건이라고. 잠깐, 마치 세븐스. 그러니까 열차 창고에 쌓인 그 물이 네가 산 2년 얼음 샘물이라는 거지? 맞아. 왜 그래? 아니, 며칠 전에 웰트가 나한테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운동 말고도 하루에 물 8잔 마시기를 한다고 했는데 왠지 살이 좀 찐 것 같더라고. 이제 보니 웰트 아저씨가 마신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히메코 언니. 다시 프로그램에 집중하자. 다음 소개할 기빈은 바로 톱 아저씨입니다. 그래, 톱 아저씨가 누구지? 사실 나도 잘 몰라. 근데 피디님이 톱 아저씨도 스타피스 컴퍼니 직원이라 빼미씨랑도 아는 사이라던걸? 그럼 이제 빼미씨와 연결해서 톱 아저씨를 소개해드릴게요. 빼미씨? 빼미씨! 우와! 봐요! 다 갔잖아요. 모니터엔 저밖에 없고 연결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참나, 선물은 무슨? 딱 봐도 업무라는 명목으로 사심이나 채우는 거라고요. 네? 톱 아저씨의 사심이라니? 그게 뭐죠? 딱 보면 각이 나오잖아요. 마치 세버스 씨, 이 이벤트 자세히 한번 봐요. 어디 보자. 아, 알겠어요. 톱 아저씨의 사심은 사냥인 거죠? 에? 사냥이요? 아니, 마치 세버스 씨,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온 건가요? 에? 아닌가요? 그런 이벤트 아니었나요? 살금살금 다가가고 다음에... 잠시만요. 무슨 소리죠? 톱 아저씨의 사심은 딱 봐도 반려동물이잖아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반려동물을 물고 빤다는 소문이 있던데 컴퍼니 숙소에서 수백 종을 키운다죠? 네? 수백 종이요? 그렇게 많이 어떻게 키워요? 사실 컴퍼니가 그녀에게 생태계 함선을 통째로 숙소로 줬거든요. 저는 스튜디오 리모델링 자금을 신청하는 것도 어렵던데. 이런... 톱 아저씨는 본부 함선에서 살고 빼미는 지부에서 도시락이나 먹네요. 하지만 저희에게도 찬란한 미래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면 성실한 전문 진행자니까. 이제 다른 재미난 이벤트 얘기를 해볼까요? 아싸! 두 배 보상이다! 요즘 터널 다니느라 정신없는 분들도 있던데 고생 좀 덜 수 있겠어요. 혹시 본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리딤 코드 시간입니다. 리딤 코드 시간이에요? 자, 이번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마치세븐스의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빼미 씨, 이번 방송의 스트리머가 누구죠?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직업병이 그만. 우리 신인 스트리머 마치세븐스 씨,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디 보자. 여러분의 좋아요랑 구독, 공유는 신인 스트리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치세븐스 씨, 이상한 방송 좀 그만 보세요. 아무튼 사람이든 새든 야근은 안 되죠. 여러분의 세계 밤낮의 개념이 있든 없든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행복하시고 저 빼미는 퇴근 시간이라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빼미 씨! 빠르기도 하셔라. 좋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리머 마치세븐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드디어 끝났네. 힘들어 죽겠어. 엄마, 정말이야? 감사합니다. 사실 저 엄청 긴장했거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보기 링크 있나요? 네네. 친구들한테 보여줄래요? 내 프로그램 볼 거라고 했지? 오늘 나 봤어? 다시 보기 링크 너한테 보냈어. 잊지 말고 꼭 봐. 나중에 내가 전부 다 검사할 거야.